이 상황을 저는 북한이 고립 무원이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지난 1년 동안 벌어지는 것은 항룡 유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조직이든지 이게 성장하고 쇠망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 용에 비유하면은 제일 첫 단계가 잠룡입니다. 잠룡. 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딱 숨어 있으면서 자기 실력을 기르는 거죠.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아마 잠룡이었을 거예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어떻게 힘을 길렀습니까? 한미동맹을 만들고 국군을 건설하고 토지개혁하고 교육하고 토지개혁 교육을 통해서 이 대기업뿐 아니지만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다. 요새 최근에 제일 기분 좋은 통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힘센 여권입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냐? 제일 많은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160개국.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스웨덴.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 157개국일 거예요. 157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민들은 첫째, 마약 사범이 없다. 테러할 사람들이 아니다. 조폭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많이 쓸 사람이다. 뭐 훔치고 할 이런 모범 시민이란 뜻입니다. 모범 시민. 이게 모범 시민의 랭킹입니다.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4등. 놀랍게도 일본, 미국보다 앞섭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일본보다 미국보다 앞선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여권에 관한 한 제일 무비자 입국수가 제일 적은 나라는 어느 나라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꼴찌권이 북한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이 한 끝에서 한 20, 30등이에요. 2030년에 가면 남녀공이 한국이 최장수국이 됩니다. 최장수국이 돼요. 무역 세계에서 다섯 번째 되는 나라. 이건 뭐냐? 대한민국이 비룡 단계에서 이제는 피크까지 왔다. 한국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천장까지 닿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천장까지 닿았다. 그것을 항룡이라 그래요. 항룡. 항룡하면은 유해를 한답니다. 후회를 한답니다. 천장에 닿은 용은 후회를 한다 이거예요. 항룡 유해. 왜 후회를 할까요?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도전할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오만해지고 관념의 유지를 농하게 되고 말장난을 하게 되고 현실에서 벗어난 잠꼬대나 꿈을 꾸고 환상에 젖고 사람이 위선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쇠퇴하는 거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항룡유해라면은 그것은 국민들의 정신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신이 타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선동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 무슨 선동이냐? 첫째, 공짜 선동. 공짜 복지 선동이죠. 그 다음에 불만 선동. 남 탓하기 선동. 자신의 책임을 사회에 돌린다든지 국가에 돌리고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대기업, 미군한테 돌리는 이런 선동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런 선동은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한국 사람들 입만 열면 양극화. 노무현 대통령이 유행시킨 양극화란 말을 이제는 보수 세력도 예사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수 세력이 잘하긴 잘했는데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너무 대기업만 잘 나가고 못 사는 사람을 우리가 외면한 데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 한국의 보수 세력이 언제 가난하고 약한 사람 방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라면은 서울의 어느 구석에 빈민굴이 있어야 합니다. 빈민굴. 뉴욕에 있는 하얼렘 같은 빈민굴이, 세계 어떤 대도시도 다 빈민굴이 있습니다. 거기는 낮에도 잘 못 들어가요.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에 빈민굴이 있습니까? 빈민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가면은 내일부터 당장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회사 택시 아닙니까? 회사 택시. 회사 택시에 30대가 놀고 있습니다. 30%가. 운전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70대, 80대 운전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택시를 많이 탑니다.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택시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운전할 때마다 묻습니다. 평균 월급 어떻게, 어느 때 되시느냐고. 원래 사람들이 못 번다고 그러죠. 못 번다고.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하면 월 250만 원 법니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월 250만 원 버는 거, 그거 적게 버는 겁니까? 250만 원? 일본에 가면 쭉 택시 많이 타요. 일본은 여기보다 택시 요금이 한 4배 비쌉니다. 운전사는요,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한국 돈으로 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정도. 그래도 별 불평 없어요. 그래 놓고 청년 일자리 없다고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도 청년들을 청년들이 계속 뭐 시련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은 대기업에 취직 못했다고 불만이에요. 대기업, 그것도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이게 좋은 일자리다.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계급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에는 귀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그럼 나쁜 일자리가 있다는 건데, 아니 이 세상에 나쁜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하는 사람 그건 나쁜 일자리입니까? 나쁜 일자리입니까? 아니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유교사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자본주의, 저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 실제로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유학하는 40대 한국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일본에 와서 체험을 했다고.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얼찌 열심히 일하고 또 말을 하면 그렇게 교양 있는 말을 하는지 낮춰볼 수가 없다고. 존경심이 저절로 생기더라고 합니다. 존경.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왜 부럽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지금 공약합니다. 이걸, 이런 말을 듣고도 한국의 지식인들이 비판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일자리란 말이 이게 말이 되느냐.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정치적 선택으로서는 공짜 선동, 불만을 증폭시키는 선동, 그리고 선배 세대,
이승만 박정희를 주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선동, 이 총집합이 돼가지고 탄핵사태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정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해지고 허영심에 가득 찼느냐 하는 것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면. 단면. 여기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한국 국민들이 잘 살게 되니까 잘 속는 국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입니다. 잘 살게 되니까 잘 속는 국민이 된 겁니다. 잘 살게 되니까 잘 속는 국민이 된 거예요. 잘 살게 된 덕분으로 안 속는 국민이 되어야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때문에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살게 되었기 때문에 잘 속는 국민이 되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항룡유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속는 사람들이 아니죠. 잘 살게 되고 잘 안 속는 사람이 된 건데 잘 살게 되면서 잘 속게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로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입증이 가능해요. 2008년에 MBC가 나와가지고 광우병 선동을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먹고 세계에서 단 한 사람도 광우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왜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나 되었어요. 선동의 60%가 속은 겁니다. 이렇게 속은 사람이 많으면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속죠. 민주주의는 선동에 속는 국민들이 50% 이상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선동꾼의 놀이개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선동꾼을 위한 놀이개가 됩니다. 놀이개. 그런 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한국의 항룡유해 다음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기름 아닙니까? 기름 그리고 여자가 미인이 많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 많다. 인구는 3천만이 그러니까 그 좋은 국토 또 경치는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낙차가 큰 엔젤 폭포가 바로 거기 있죠. 인구가 뭐 너무 많아서 인구 밀도가 너무 조밀해서 못 산다면 이유가 갑니다. 석유 매장량은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매장량으로서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차베스란 자가 공산주의자입니다. 등장해가지고 선동하면서 공짜 남탓하는 선종하니까 자기는 장기 집권을 하는데 성공했지만은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망쳐먹어버렸습니다. 1년에 연간 지금 물가상승률이 한 800% 됩니다. 빵을 구하지를 못해요. 빵을 구하지 못. 그 석유 생산해가지고 다 어디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또 국민들이 계속 차베스를 죽고 나서도 차베스 비슷한 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은 해외 탈출 수백만의 엘리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지금 음식 찾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생이 어려운 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속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60대 70대 베네수엘라 하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사회주의자가 복지선동을 하면은 베네수엘라 꼴이 된다. 대한민국도 상당 부분 그 길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되겠느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한국 사람들이 잘 속는 대신에 또 정신 차리는데도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속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속느냐? 왜 속느냐? 한국 사람이 특히 우리 지도층이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잘못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고 공산주의가 적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체험했으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흠이 생겼습니다. 공산주의,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 공산주의하고 공존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해도 잡아가지 않는 게 그게 민주주의다. 이게 관념의 유희, 이게 허영심입니다. 이게 허영심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는 바람에 국방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국방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간첩에 대해서도 좌익을 보고도 분노가 생기지 않고 경계심이 생기지 않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한국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한국어를 가지고 한 3, 40년 생활하다 보니까 인간의 사고력이 퇴화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력의 핵심은 진실과 거짓, 적과 동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인데 의리력이 망가지면은 거기서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이 세 개가 합쳐졌어요. 합쳐져서 잘 속는, 잘 살기 때문에 잘 속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50% 이상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고, 그건 너무 많이 잡은 거고, 뭐 한 30%로 축소해서 본다면은 한국은 그래도 복원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60%, 70% 되면은 배가 30도 정도 기울면은 돌아올 수 있지만 50도 기울면은 복원력을 상실하고 엎어져 버립니다. 대한민국이 복원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룡유해입니다. 지금 고립무원 항룡유해. 이것을 요약하면 남북한 공이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 체제 위기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체제 위기는 남한의 체제 위기가 아니라 체제 호기로 갈 수도 있고, 북한이 고립무원에서 탈출하면 대한민국은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제로섬 관계, 시소 타듯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런 관계로 딱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고립무원에서 탈출하면 대한민국이 고립될 것이고, 한국이 항룡유해에서 반성을 해가지고 다시 비룡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시아가 안정돼가지고 신라통일 이후에 250년 동안 평화를 누렸듯이 한국, 중국, 일본이 평화 공존하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시아 질서는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바뀌는 그런 단계에 왔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38선이 획정되고 거기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고 그 5년 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냉전 구조가 고착이 됐는데, 이제 70년 만에 북핵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냉전 구도가 바뀔
찬스가 왔다. 이때 그런데 이때 한국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크게 바뀌는 이 소용돌이 휩쓸려 가지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 정신 차리면은 기회를 잡게 된다. 이런 결정적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촛불혁명 정권을 자칭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뽑혔으면서도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그래요. 촛불이 뽑아준 대통령이 아니죠. 선거가 탄생시킨 정권인데 스스로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하면은 촛불을 들지 않았던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고 때로는 적으로 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촛불혁명, 촛불혁명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농담이겠지. 그리고 정치적 수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7개월 지나고 감아보니까 그게 진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혁명이란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그게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아니, 못 느끼십니까?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어요. 혁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 파괴입니다. 불법입니다. 우리 헌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혁명이 정당화된다는 조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을 세 가지를 봐야 되죠. 혁명 주체 세력이 누구냐? 어떤 이념을 가진 집단이냐? 그 다음에 혁명의 목표는 뭐냐? 주체 세력, 이념, 목표를 보면은 이 혁명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혁명인지 죽이는 혁명인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의 성격을 우리가 흔히 좌파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좌파라고 하면은 뭐 신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종북 불리기도 하고 주사파 전대여 또 자기들은 진보라고 그러고 뭐 복잡하게 불리지만은 계급투쟁론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계급투쟁론. 특정한 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은 타도해야 된다. 타도할 때는 선동, 폭력도 허용될 수 있다. 이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이념 집단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계급투쟁이 나타나는 방향에 따라서 사회주의 정책이라든지 뭐 주사파든지 전대 친북 종북 뭐 복지 확대론 반기업 반이승만 반박정희 반미 반일 이런 쪽으로 나타날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발신하고 있는 태양과 같은 중심 이념은 계급투쟁입니다. 두 번째,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 다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 중에는 최근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던 단체의 핵심 간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이적단체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에 동조했다 해가지고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촛불혁명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한 것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대한 문명을 뒷받침하는 국가, 제도, 법치, 시장, 대기업, 예술,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이런 근상, 건물, 도로, 인프라,
이걸 또 총칭하면 문명이라고 그러죠. 문명. 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북한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차이는 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가지고 해양문화권, 자유진영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개방적으로, 실용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회사를 돌리고 교육을 하고 문화활동을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문명건설의 노선이었습니다. 그 문명건설의 노선은 대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해양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유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장경제 자유통상 유럽 미국에서 나온 정치 제도이고 이념이고 가치입니다. 우리는 45년 이후에 대륙 세력과 관계를 끊고 70년 동안 자유진영 해양문화권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어요. 그 성공 조건은 6개였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다.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에서 유일한 정통 국가다라고 하는 정통성, 민족사적 정통성. 이게 헌법에, 헌법 4조에 담겨 있습니다. 3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공자유민주법치라는 네 개의 정체성을 다져갔습니다. 하나는 정통성이고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첫째, 맨 앞에 나오는 게 방공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싸워야 한다. 공산주의는 악이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시장경제, 개인의 자유. 자유가 모든 가치에서 제일 중요하다. 평등보다도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가 있어야 평등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민주. 민주는 국민주권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한다. 네 번째, 법치.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이게 네 개의 정체성입니다. 네 개의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한국의 정체성. 방공자유민주법치. 방공자유민주법치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네 개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통성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통성의 출발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정통성 있는 국가를 만들었다. 왜냐?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 임무로입니다. 북한처럼 스탈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북한 정권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1948년 5월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만들고 그 국회가 7월에 헌법을 성립시키고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가 수립되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1948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 총선, 국회, 헌법, 정부 수립이 하나의 하나로 뭉뚱그려져가지고 그게 건국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 없는 나라 아닙니까? 사생아 아닙니까? 이런 굉장한 나라가 생일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생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사생아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적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니까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즉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지금 이 정권입니다. 정권. 그래서 내년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기리겠답니다. 이 100주년을 무슨 명칭으로 기리느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기리는 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1919년을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리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를 다 갖춘 완전한 나라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어요. 더구나 유엔이 공정한 선거였으므로 대한민국만이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국제적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럼 국민국가로서의 모든 합법성과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뭐 선거를 통해서 뽑혔어요? 국제적 공인을 받았습니까? 임시정부 아닙니까? 임시정부. 어떻게 임시정부 100주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100주년을 들고 나오느냐.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권을 대한민국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